자, 그래서 채연이 여기서 뭐 배웠나요? 여기 읽어보세요, 그러면. 얘가 뭘 물어봤어요. 얘는 물음표고 나머지는 다 맞춤표니까. 얘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나머지 네 명이 대답을 해요. 얘는? My family is going to travel. 또 다른 애는? I will go to Singapore. 아이고, 싱가포르가 어딨어? 쇼핑. 아이고, 쇼핑이고, 그 다음에. I will eat yummy food all day long.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러면 해석해 주세요. 너희들은 무엇을 할 그러니까 지금 뭐 물어봤어요? 계획, 언제의 계획이야? 미래의 계획을 물어봤죠? 그쵸? 그랬더니 얘는 뭐래요? 해석하면 이제. 언니와 함께 영화를 보러 갈 계획. 그렇죠, 얘는. 나의 가족들과 여행을 갈 나의 가족들은 여행 갈 계획이다. 그리고 여기는 계획이다. 나는 쇼핑을 할 계획이다. 계획이다. 그냥 얘는 계획은 아니고 난 쇼핑 갈 거야 이러는 거고요. 그냥 얘는 이렇게 이거 썼으니까 계획을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뭐뭐 할 거다. 나는 쇼핑 갈 거야 그랬고. 나는 먹을 거다. 야미 푸드를 야미 푸드를 오데로 매일 매일매일? 에브리데이? 매일매일은 에브리데이고요. 올데이롱은 하루종일. 야미 푸드는 먹을 것 같아. 나는 yummy food를 올데이로 하루 종일 will eat 먹을 거야. yummy food가 뭘것 같아? food가 뭐죠? 그럼 yummy food 나는 하루 종일 yummy 음식을 하루 종일 먹을 거야 이랬는데 yummy가 뭘것 같아 그러면? yummy 같은 말은 이거죠. 읽어볼까요? 딜리셔스인데요. 딜리셔스의 뜻은 맛있는이에요. 맛있는 음식 하루 종일 먹을 거랍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그동안 했던 두 개의 유닛을 정리하고 그 중요한 거 배웠던 거 복습하는 파트인데 결국 언제의 표현, 미래를 표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는데 뭐하고 뭐다? will 하고 또 양념씨 will 하고 또 양념씨 will 하고 또뭐 be going to가 있다. be going to 뒤에 무슨 씨? travel의 뜻은 see의 뜻은 보다. 그러니까 be going to 뒤에 하다 씨가 오면 얘는 가다란 뜻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지고 여기에 하다시의 동작을 나타낸 말이 왔으니까 뭔가를 할 계획이다 라고 얘기하는 표현이 된다. 오케이, 그래서 가볼까요? We are going to be cold. 뇌 뜻은 오늘은 추울 예정이다. 추울 것 그렇죠. 왜 뜻이 좀안 나타나는데? 너무 너무 추울 예정이다. 계속해서 이번 얘 뜻은 나는 여행을 할 예정이다. 그렇지. 3번 She will go ice skating. 오케이. 얘가 답이 되고 싶었으면 어떻게 고쳐져야 돼요? She will go 그렇지.
She will go ice skating의 뜻은? 그녀는 얼음 스케이트를 타러 갈 것이다. 그렇지. 그 다음 They are going to pay a fine. They are going to pay a fine의 뜻은? 그들은 벌금을 내야 할 것. 그렇죠. 내야 하게 될 것이다. 내일 계획이다. 뭐 앞으로 할 일 얘기하는 거고요. 5번. Mr. Dong은 영화를 볼 예정이다. 오케이. 6번. You will have yummy food. You will have yummy food. 뜻은 너는 맛있는 음식을 먹을 것. 너는 맛있는 음식을 먹을 것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읽고 해석. I went to the hotel yesterday. I went to get tea. I went to the hotel yesterday. 뜻은 나는 호텔 나는 작년에 호텔을 나는 작년에 호텔을 이거 뭐예요? 얘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어? 응, 뭐라고? 뭐 말을 하다 마라. 고야. 예스터데이 뜻은 작년. 작년에 작년에는 언제? 읽어보세요. Last year 이게 작년인데요. 오케이. 계속해서 2번 He will go ice fishing의 뜻은 그는 어느 날씨를 할 것이다. 하러 갈 것이다. 계속해서 Don't forget to flush the toilet. 뜻은 잊지 말아라 변기 물 내리는 것을. 만약에 Don't forget to pay a fine이면 무슨 뜻이야? 잊지 말아라 변기 벌금 내는 거 잊지 말아라가 되겠지. 이거 벌 물 내리는 거네요. 계속해서 Mike will sleep in a sleeping bed tonight. 뜻은 마이크는 잠을 잘 것이다. 신랑 아내 쯤에서 그 다음에 읽고 뜻 I go to school. 뜻은 나는 학교에 갈 것이다. 응? 난 학교 나는 학교에 간다. 그래, 나는 학교 간다지. 이게 학교 갈 것이다가 아니지 이건. 그 다음 I'm going to go to school tomorrow. 얘 뜻은 나는 내일 학교에 갈 예정이다. 그렇지. 그 다음에 I travel to Singapore. 얘 뜻은 나는 싱가포르 여행 뭐? 트래블의 뜻은 여행
그래. 그러면 트래블에 뭔가 변화가 있어 없어? 트래블에 변화가 아무 변화도 없으니까 I travel to Singapore의 뜻은 트래블의 원래 뜻 그대로 살려서 우리말로 생각하면 되겠지. 무슨 뜻이겠어? 나는 싱가포르에 여행하고. 그래, 난 싱가포르로 여행 간다. 근데 이렇게 바꾸면 I am going to go to Singapore. 응? Go to Singapore? I'm going to go to Singapore. Be going to 뒤에 무슨 시? 응. I am going to travel. 왜 하다 말아 계속해. I'm going to travel to Singapore next year. I'm going to travel to Singapore next year. 뜻은? 난 싱가포르에 여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next year의 뜻이 뭐라고요? 다음. 다음 뭐? 다음 날? Next day? 다음 내년이라고 하면 되겠죠. 내년. 내년에. Next year. 그 다음 계속해서 We have a hot breakfast. We have a hot breakfast. 네, 뜻은? 우리는 뜨거운 음식을 먹을 것이다. 뭐라고요? 우리는 뜨거운 아침 식사를 먹을 것이다. 먹을 것이다야 이게? 세부의 뜻은? 가지다, 먹다. 해부가 뭔가 뭐 변화가 있어요. 그대로 쓰였어요. 그대로 쓰였잖아요. 그럼 we have a hot breakfast의 뜻은? 그래. 지금 여기 있는 거 다 현재 시제라고 합니다. 현재 시제, 현재 시제. 나는 간다. 나는 여행한다. 우리는 먹는다. 그 뜻 그대로. 근데 여기다가 이걸 집어넣으면 뭐뭐 할 계획이다니까 미래를 나타내는 말, 미래를 나타내는 말, 미래를 나타내는 말과 어울리네요. 오케이. 계속해서 위. We are having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 다음에 계속해서 뜻은 그것은 매우 오케이. 날씨를 얘기할 때 사용하는 it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중학교 1학년 때 비인칭 주어라고 배우게 됩니다. 그냥 매우 춥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되는 거 맞아? 맞아요 이거? 오케이. 8번. 아 먼저 예로 들어있는 거 you. You pay a fine. 내 뜻은? 너는 벌금을 내야 된다.
그래. 유 유미페이어파이. 의 뜻은? 너는 벌금을 내야 할 것이다. 내야 할 것이다. 위의 뜻은? 너는 할 것이다. You will pay your fine의 뜻은? 너는 벌금을 내야 할 것이다. 내야 할 것이다가 아니고 너는 벌금을 낼 것이다입니다. 읽고 뜻. 읽고 뜻. 읽고 뜻. I go. I go 뜻은? 나는 간다. I will go 뜻은? 나는 갈 것이다. Okay. Pay a fine 벌금 내다. Will pay a fine 벌금을 낼 것이다. 벌금 낸다. 벌금 낼 것이다. 간다. 갈 것이다. 계속해서 we. We will serve. 아니 여기부터 we. We serve in bed. We sleep in warm sleeping bags. 의 뜻은? 우리는 잠들 것이다. 따뜻한 침낭 안으로. 이게 뜻이 뭐라고요? 우리는 잔다. 잠잘 곳이다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우리는 잔다. 따뜻한 침낭 안에서. 오케이. 얘를 어떻게 바꾸면 되겠다? We will sleep. We will sleep. Sleeping bags. 예, 뜻은? 우리는 잘 것이다. 매우 따뜻한 침낭들 안에서 오늘 밤. 오케이, 그다음 he. He has a hot breakfast. 예, 뜻은? 그는 뜨거운 아침 식사를 먹을. 뭐라고요? 먹는. 그는 뜨거운 아침 식사를 먹는다. 인데 will을 집어넣으면 he will have a hot breakfast tomorrow. 그렇지. has는 뭐가 들어있는 형태? 근데 원래 모습 양념시 뒤에는 원래 모습대로 써야 된다 그랬어. 뜻은 그는 뜨거운 아침 식사를 먹을 것이다. 네. 오케이. 그다음 she. She goes ice fishing. 의 뜻은 그녀는 얼음 낚시를 할 예정. 자, 조금 더 공부하고 오세요. 네.